자, 그렇다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고 또 한미 간의 이견을 보인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대통령을 동행 취재하고 있는 뉴욕의 최지원 기자를 직접 연결하겠습니다. 자, 최지원 기자,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얘기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좀 전해주시죠. 네,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전 세계 언론 앞에서 직접 비핵화 의지를 밝혔고 자신도 15만 명 평양 시민 앞에서 비핵화 합의를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. 이제 북한의 핵 포기는 북한 내부에서도 되돌릴 수 없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공식화되었습니다. 문 대통령은 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조기에 만나 비핵화 과정을 조속히 끝내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고도 했습니다.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을 평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한미 정상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. 청와대는 일단 미북 간 비핵화 논의 자체를 촉진시킨 데 의미를 두는 분위기입니다. 청와대 설명을 보면 종전선언 일정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미국 쪽 발표에는 종전선언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.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? 네,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2차 미북 정상회담 일정 논의와 함께 종전선언 일정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 조치, 즉 종전선언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. I see tremendous enthusiasm on behalf of Chairman Kim toward making a deal, and I think that that's something that's very good. We are in no rush. There's no hurry. 백악관은 정상회담 직후 기존 제재에 강력한 집행에 합의했다는 보도자료를 냈지만 여기에도 청와대가 두 정상이 깊이 논의했다고 밝힌 종전선언은 담기지 않았습니다. 단계적 상응 조치로서의 종전선언에 대한 한미 간 온도차를 드러낸 셈입니다. 평양 정상회담에서 밝힌 김정은의 비핵화 조치가 미국의 동의를 끌어내기에 부족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. 대북 제재에 대한 미국의 가시적 입장 변화가 없다는 점도 2차 미북 정상회담 성사와 별개로 종전선언까지 난관이 적지 않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. 지금까지 뉴욕에서 TV조선 최지원입니다.